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밥을 먹고 잠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까 먹었어요. 아까 먹었고, 오랜만에 갈비탕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갈비탕 먹고 아, 네, 오늘은 좀, 네, 생얼로 왔습니다. 연습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 눈썹 굵. 싱크가 안 맞아요? 싱크가 안 맞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제 됐나요? 이제 돼요? 돼야 되는데. 됐어요? 아, 다행이다. 됐다. 오늘은 어제가 빼빼로 데이였지만, 아, 어제란다. 그저께가 빼빼로 데이였지만, 햇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밖에가 되게 추워요, 여러분. 코로 먹을 수는 없고요. 코로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 이 정도면 이제, 아, 카메라. 밖에 추워요. 진짜로.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 지금 따뜻하게 입었잖아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노래. 노래 추천. 이 추운 날씨에 들어야 될 노래. 뭐야?
자, 빼빼로 들고 있으니까 빼빼로 노래 잠깐 틀었고요. 자, 진짜 이제 진지하게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가 뭐 오케이 오케이. 크리스마스 지금 노래 들을게요 지금. 정말입니다. 헤이. 피아노가 있는데? 또 일어날 때 헤이. 울면 안 돼 헤이. 헤이. 네. 약속. 헤이.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정말이에요. 아, 기네요 노래가. 네, 여기까지 듣고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이 노래를 들어야 되죠. 근데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좀 잔잔한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잔한 노래.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빼빼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먹다 남은 빼빼로. 아, 오늘 사실 회사에 왔는데 가방에 빼빼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를 수가 있었는데 누드 빼빼로가 제일 맛있어 보여가지고 딱 가져왔죠. 근데 아직 3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요즘 무슨 빼빼로라고 하죠, 오늘? 아, 초코필드 빼빼로구나. 초코필드 빼빼로예요.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초코필드 빼빼로. 저 갑자기 왜 라이브 하냐고요? 보고 싶어서요.
최애 빼빼로는요, 최애 빼빼로는 누드 빼빼로 좋아하고, 그리고 아몬드 빼빼로 좋아해요. 두 개. 아몬드 그냥 맛있죠. 무스탕 패딩? 지금 날씨로는, 아니 무스탕도 좋긴 한데 패딩이 지금 날씨는 추우니까 패딩이 나은 것 같아. 계절 따라서. 지금 잘까 말까요? 지금은 일어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잘 수도 있는데. 아,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었는데 팥붕이랑 슈붕, 저는 무조건 슈붕입니다. 아, 붕어빵 팥붕이에요? 뭐였죠? 잠깐만. 어쨌든 김치붕어빵은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고. 왜 이렇게 조금씩 먹냐고요? 자, 자, 그치, 이렇게 먹어야죠. 세 개를 한 번에 먹는 남자. 아, 목이 좀 맥히긴 한데 음료수는 또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물을 준비 못해가지고. 저는 없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침 삼키면 돼요. 침 삼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목넘김이. 뭐예요? 저 옆에 테레 씨가 장난을 치네요. 출연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싱크를 배 이거 거의 이게 은찬 씨? 어, 너무 안 닮았어. 최은찬. 어, 너무 안 닮았어. 너무 안 닮았어. 너무 안 닮았어. 어, 어디서? 너무 안 닮았어. 이 친구는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 위에 있어서, 컴퓨터 위에 있었어요. 어때요? 누구 거지 이거? 노래가 잠깐만
빨간 옷을 입고 웃긴 눈기는 멋쟁이 토마토. 그쵸, 여기 어리신 분도 제 방송 볼 수가 있잖아요. 특별 서비스. 혹시 몰라요, 애기 친구들이 보고 있을지. 그리고 사람 될 거야. 헤이. 이 노래 은근 좋 명작이죠, 명작. 뭐야? 봐봐요, 22년생 분도 보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2022년생. 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2022년생 분. 1922년은 보실 수 있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오늘 아니죠. 오늘 어린이날 5월 5일이잖아요. 오늘 11월 13일입니다. 5월 5일이죠, 어린이날. 아, 맞아. 수능 볼 시즌. 맞아, 맞아. 정말 제가 이제 하늘에 이렇게 제가 뭐라 하냐, 잘 보시라고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상 화이팅. 그쵸, 저희 멤버 중에는 수능 보는 친구가 없죠. 이제 다 끝났죠. 저 수능 보라고요? 아, 제 손이 빼빼로 같아요? 그럼 빼빼로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빼빼로랑. 제가 더 긴 것 같아요. 손맛이 무슨 맛이냐고요? 손맛이죠. 손맛입니다. 수업이 안 끝나요. 화이팅. 옷깃이요? 아, 이거 얘기한 거였구나. 계속 타잡 700타. 타 잘하죠. 진짜 저 700타 나왔다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학생 때 그 컴퓨터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타자를, 아, 지금 쓸 수가 없네. 1분 뒤에 노래 틀려고 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제 핸드폰이 아닙니다. 이거는 팀폰이고요.
현금 타자가 950이에요? 높으시네요. 저는 제가 쓰는 핸드폰은 지금 14 프로 쓰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은 타자. 오케이, 타자 연습. 자, 진짜 빠르게 여기서 뭐 할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고마워. 오, 나도 응 해봐. 와, 빠르죠? 진짜. 아,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봐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원래 타자를 본 실력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바보라고 자꾸 올라오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안 보기 해야겠다. 이거 안 보기, 안 보기. 오늘 OTD 후드 집업 패딩 그리고 예, 네, 끝. 후드 집업이랑 패딩 입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아, 아, 잘못 쳤어요 또. 아, 이제 5분이네요 이제.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5분으로 늘어났네 지금. 아, 지금 딱 노래 틀어야 할 타이밍인데 지금. 아, TMI. 오늘 갈비탕을 먹었어요. 갈비탕을 먹고 좀 자다가 다시 나와서 연습 좀 하다가 때때로를 지금 먹으면서 네 다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보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게 하트가 지금 아주 보기 좋아요. 할 때마다 여기 댓글 올라오자. 아니, 댓글이란다. 하트 올라오잖아요. 하트, 저는 흰색이 아니고, 색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올라와요, 저는. 초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얘는. 하얀색으로 보이세요?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칠해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죠 이거? 뭐지? 시력 검사. 이빅. 지금 아이분들 보니까 시력이 지금 12.8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지금 여기서 봐도 너무 잘 보여. 그런 시력이 있어요? 있죠 여기. 저만의 시력. 오늘, 아, 지금 몇 시지? 지금이 5시잖아요.
이제 또 이제 저녁 먹을 시간. 점외추. 점외추 해드릴게요. 점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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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외추 버블로 지금 버블이잖아요. 점외추. 아, 어렵네 갑자기 오늘. 칼국수. 잔치국수. 그럼 삼겹살. 딱 세 개. 칼국수도 맛있죠, 칼국수. 저녁 전 아직 안 먹었고 점심 먹었어요, 점심. 저도 저녁 이제 좀 있으면 먹어야죠, 이제. 뭐 먹을 거냐? 혼밥이요. 혼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밥 먹을 때 이제 혼밥 한 적 있었죠. 만 학생 때. 아, 한동안 그저 치킨을 많이 먹었었는데 저녁 때. 치킨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살짝 다른 것도 이제 먹고 싶잖아요. 너무 물리니까. 저는 허니콤보 좋아했어요. 제가 요즘 원래 탕후루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탕후루를 좀 끊으려고요, 이제. 왜냐면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았어. 너무 요즘 너무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끊으려고요. 가끔 생각날 때 이제 먹어야 되지. 근데 저는 탕후루 중에 그 뭐냐 딸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 그 다음에 통귤. 지금 5분 지났나요? 어, 지났다. 아, 풀렸어요, 풀렸어요. 아주 풀렸어요. 스트레칭. 딱 이제 어디 잔잔하게 차에 앉아 있다. 근데 이제 눈 감고 잠자려고 할 때, 조용히 하고 싶을 때 저는 이 노래를 듣습니다. 푸는 방법. 저는 노래 듣거나 아니면 잠자요. 아, 이거 백지영 선배님 노래입니다. If I. 게임은 잘하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게 돼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축구 게임 많이 했어요. 학생 때 피파 했었어요. 피파. 제가 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랑한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졸려요? 잠 확 깨들게요, 제가. 잠 확. 뭐야? 아, 버퍼링. 아. 아, 한참 신날 때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충전기. 잠 깼죠 이제? 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어요.
저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팝송도 듣는 남자. 듣는 남자죠. 2미터짜리 주머니를 가져오시면 진짜로 제가 들어가 드릴게요. 2미터짜리 지금 저 방금 댓글 봤어요. 2미터짜리 주머니 준비한다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기다리라고요? 아 취소할게요. 취소. 진짜 가져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가져오실 것 같아요. 느낌이 방금 살짝 지금 살짝 떨렸어요. 지금 그 말 듣고 지금 긴장감을 지금 저한테 방금 주셨어요. 지금 위협을 그냥 그죠 그죠. 다들 딱 들어오기만 하고 딱 가네요. 그냥 이번에는 테레가 아니고 이번에는 혁이 형이요. 다 한 번씩 들렸다가 딱 지금 빼빼로 있으니까 딱 그것만 이제 목적지가 딱 오고 저는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딱 가져가고 목표 달성 그럼 나가는 거예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하지만 저는 지금 배가 몹시 불러서 나눠줄 수 있죠. 이제 와 멋있는 남자. 아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여기 많이 남았죠. 하나만 드릴까요? 딱 하나만 드릴게요. 먹던 건 드릴 수 없으니까. 자 이거 뭐 가리고 해야 되지? 가리고 해야 되나? 오히려 좋다고요 먹던 거? 에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먹던 건데. 노래 추천. 노래 추천. 여러분 저 딱 저도 여기서 딱 저희 5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저 이제 멤버들한테 저녁 다 먹고 오케이 그럼 저 밥 좀 먹을게요. 아니 저 지금 30분까지 한다니까요. 지금 밥을 먹으러 가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저기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15분 지금 먼저 나가시면 안 되죠. 함께 해야죠. 함께 투게더. 아, 아이스크림 투게더 먹고 싶다. 오늘 투게더 뭐 가겠어요?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바로 틀어드립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기절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아 너무 좋아요 노래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막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뭐라고요? 우리 발걸음이 날아냈던 저는 발라드 좋아하죠 발라드 좋아합니다 K-POP도 좋아하죠. K-POP도 좋아하고 발라드도 좋아하고 아이분도 좋아하고 동요도 좋아하죠. 또 저희가 이제 동요의 이제 소중함을 잃으면 안 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동요를 듣고 컸잖아요. 동요를 이제 막 잊으면 안 돼요. 음악을 처음 접한 게 동요예요 동요 근데 여러분 저녁 식사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저녁 식사 시간대 7시 6시 7시 딱 지금 먹어야 돼 7시 5시 그러니까 5시에서 7시 정도 되는 거네요 저녁 시간이 8시 그럼 그쯤 이제 점외출을 하면 딱 적절한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가 적절하겠네요. 9시, 9시까지. 아, 늦으면 안 먹어요. 그럼 12시? 오케이. 저녁 12시. 저녁 12시에 점외출을 아 좋죠 좋죠 저녁을 12시에 장난이고요 6시에서 8시가 적당한 거였어요 저도 굶으면 안 되죠 굶으면 안 되죠 네 생명 생명 굶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추천해드린 노래 갈비탕 테레랑 먹었습니다 근데 갈비탕도 맛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잡채가 진짜 맛있었어요
저가 또 잡채를 좋아해서 저희 이제 엄마께서 잡채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저 잡채 좋아해요. 약간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국밥에 면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메인 메뉴 아니고 살짝 사이드에 나오는 그런 메뉴를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당면 좋아해요. 당면 최고 최고. 그치, 사이드 모밀 같은 거. 와, 표현을 딱 적절하게 해주시네요. 표현 진짜 좋았어 좋았어. 살짝 표현하자면 짜장면 안에 있는 건더기, 건더기 그런 고기 같은 거, 그것도 맛있잖아요. 짜장면 먹다가 살짝 심심하다 그러면은 사이드에 나오는, 아니다, 같이 나오는 고기, 이거 조그만한 거 먹어도 맛있단 말이에요. 또 별미예요, 별미. 짜장면을 다 먹고 건더기 숟가락으로 먹어. 아, 그거 최고죠, 최고. 맞아, 이거 제가 어제 추천해준 노래. 마사지. 오늘 패딩 입어야 날씨예요. 네, 추워요. 가을 노래. 가을 노래. 오케이. 가을 노래 추천해 드릴게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정류를 잊지 못해. 워우. 기타 기타. 워우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서투른 판단일지라도 생체본 사랑이지. 미친 사랑의 시작이지. 이빨에 초콜릿 안 끼셨죠? 이제 날아가는 바람인데 꼈어요? 이빨에 초콜릿? 그럼 이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 노래 너무 좋다. 이걸로 이제 사이드 체크, 네, 건드는 거 체크해주고.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시작할까.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자 이제 4분 남았잖아요. 안돼 4분 남았다. 그러면 약간 지금 드는 생각, 4분 남으면 어땠을까? 밥을 맛있는 걸 먹으면 어땠을까? 지금 보고 싶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행복했어. 아. 아, 또 버퍼링이 또. 도수 도주 말랐어.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아 여기는 그쪽 파트예요? 오케이. 마지막에 너 꼴딱 밤새 새처럼. 2분 남았거든요. 진짜 마지막 곡 딱 추천 받겠습니다. 마지막 곡. 자 마지막 곡 Raise Me Up Soulmate 싱숭생숭 싱숭생숭? 제목이 살짝 뭔가 느낌 있는데요 지금? 지금 약간 듣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싱숭생숭 아 좋다.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려고 한다 지금. 이 노래가 어떨지 지금 이 노래가 어떨지 지금 신선해지면서 지금 기대가 돼서. 오 크리스마스. 아 오늘 이 노래 듣고 자야겠다. 아 근데 빨리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는데 눈 재밌잖아요. 눈사람 만들 수 있으니까. 야, 눈 이거 약간 눈 내릴 때도 들으면 좋겠다. 아, 그 눈 오리 그런 거 있던데? 이렇게 한 번에 만드는 그런 거 있더라고. 눈이 내려와. 캡처 타임. 눈썹이 이제 이거 어때요? 눈썹이 하나를 이어지는 거죠.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보러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3, 2, 1, 체크. 자, 포즈. 3, 2, 1, 체크.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날씨 진짜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자, 이 노래 틀고 마무리 할게요. 맛있게 먹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